최근 노원구 공릉동의 한전 연수원 앞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들의 타지역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한전연수원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동진 씨. 한전의 인력 공급 자회사로 입사를 했는데 지난 2019년 10월부터 동료 2명에게 지속적인 갑질과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호소합니다. 엉뚱한 곳에 순찰을 지시하거나 공식 업무가 아닌 직원 차량 전수조사를 강요하고 폭언 등을 일삼아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싹밟아 죽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신참한테 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이른바 갑질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총 3명. 한 여성 미화 노동자는 남성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며 욕설에 견뎌왔다 했고, 아내가 암투병 중인 한 남성 노동자는 상급자에게 내가 제대로 못 배웠으니 아내도 아픈 거다라는 폭언 등에 시달렸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관할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원래 하지도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사적인 괴롭힘까지 시달려 우울증에 걸려 1년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얼마 전에는 두 번이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목된 가해자 4명의 전출로 직장 내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측인 한전 자회사 측은 이미 징계가 이뤄졌고 가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이나 공간을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해자 중에는 전출이 결정됐지만 해당 직원이 인정하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도 있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숙일 공간도 다르고 말할 길이 없으세요. 노동위원회에서도 항고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결과를 좀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노조와 노원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열고 노원구청에 노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중재 역할을 건의하는 활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